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대관했어요. 렌즈는 브라운으로 낀 상태인데요. 이니스프리 펄플이랑 인프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발라줄 거예요. 일단 가볍게 쓸듯이 베이스는 발라주면 좋고요. 이어서 파운데이션도 발라주면 됩니다. 입술 색깔은 일부러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색상을 죽여줄 거예요. 파우더는 생략. 보통 제가 눈썹은 이걸로 많이 그려요. 가격도 괜찮아서 이게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일단 눈썹 결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눈썹이 일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아래로 내려간 눈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울상 인상이 돼서 일부러 눈썹이랑 눈은 좀 올려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도 눈썹 결을 정리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좀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부분이랑 끝부분 그려줄 거예요. 요 브라운 섀도우로 전체적으로 또 머리 색깔이 갈색이어서 좀 눈썹 색상이랑 머리 색깔이랑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 골드 색상으로 위에 섀도우를 올려놔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색상으로 요 브라운 썼거든요. 안쪽까지 제가 쌍꺼풀이 이렇게 눈 뜨고 감으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을 좀 위로 많이 올려서 그려줄게요. 눈 요 밑에 언더 쪽도 브라운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밑에도 채워서 좀 퇴폐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좀 포인트예요. 무쌍이고 여백이 많은 경우 브라운으로 많이 채워주는 게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좀 블랙 색상으로 그려줄 거예요. 일단 제가 최대한 가로로 좀 메이크업을 할 때 분산이 되게 눈썹도 길게 하고 눈도 좀 가로로 많이 표현을 해줘야 많이 보완돼요. 가장 비슷한 색상으로 볼에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설명하다가 제가 아이라인을 까먹고 바로 잡히는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애플존이라 하거든요. 애플존을 좀 동그랗게 채워줍니다. 약간 붉은색 한 듯 안 한 듯 너무 또 과하면 예쁘진 않아. 일단 눈 밑에 좀 다크서클이 보여서 여기도 좀 많이 가려줄 거예요. 입술은 미샤 레스팅 페인팅 틴트로 발라줬어요.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긴 한데 제가 입술 여기 구각이 뾰족해요. 근데 좀 동그랗게 표현을 해줬어요. 입술 색깔이 생각한 느낌이랑 카메라에 다르게 담겨서 보라색을 섞어서 좀 진하게 표현해주면 완성!